저희 이제 오늘 다 같이 이제 댄스분들이랑 같이 춤 연습을 하고 또 킹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요. 안녕.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1절 쓰면 될 것 같아 일단. 네. 2점 상승한다. 머리 아프 그 나와요.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프. 머리 아프. 머리 아프. 안쪽부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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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게 우리!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동하면 돼. 우! 우! 와! 하! 그 다음에 치고, 고개만 쓰고, 그 다음에 메뉴. 메뉴? 메뉴도 그 메뉴판 페이지에 넘기는 겁니다. 뭘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 여기 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가능하면 옆으로 치면 베스트예요. 빵! 그냥 빠르게. 빵! 오, 그렇죠. 기회가 역시 무게 중심. 빵! 한번 더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제가 앞에 앉아서 보고. 아, 무릎에 무릎에 그냥 지나고. 뚜뚜뚜뚜뚜 뭔가 조종하듯이 붐 약간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뚜뚜뚜뚜뚜 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두 박자야. 와 여러분 이 정도 위로만 간다는 느낌으로. 네. 셋, 에, 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렇게 할 때 최소 포인트. 여기서 오른발 여기로 붙인 상태에서 Let's go. 아니 이쪽 안쪽 이지 아 이지 아 뭐야 이지 이지 누구야 이지 아 잘하네. 왜 강제야 이거. 아이, 춤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스탑! 안녕하세요. 찬과 찬이에요. 찬, 찬, 찬! 찬, 찬, 찬! 저희는 연습마저 논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죠. 맞아요. 연습실은 우리 놀이터. 많은 정말 댄서분들의 도움으로 네, 정말 진짜. 멋있는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요. 네, 진짜 형네들 덕분에 저희가 네. 무대를 더 웅장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습 더 하고 오겠습니다. 예스.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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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인간 계단이 있어요. 나중에 잠깐만 복도로 와줄래? 여기 그냥 이렇게 하네. 너가 아프겠다. 너가 아프겠다. 숨을 다 먹고 이럽니다. 동진아 우리 여기 잠깐만. 남자는 코다! 막내 괴롭히지 마! 어? 그건 나 왜 괴롭히지? 아! 어? 넌 괴롭혀야 돼. 날 던졌어, 뛰어라!
전부 다 배웠고 내일 이제 디테일 잡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내일 모레 네. 열심히 해봐야죠. 네. 파이팅. 댄서분들도 너무 멋있어서 저요 잘 봤어요. 파이팅. 파이팅. 맞아. 이렇게 하면 괜찮을려나? 사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1차 음원을 사실 어느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저희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진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같이 만드는 그런 게 정말 저희 스트레이키즈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저희가 무대나 이제 음원 보여드릴 때도 그만큼 진실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퍼포먼스랑 음원으로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 뭔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바람 하나 태우셨대요. 이제 이게 제가 떨어져요. 제가 짜증나서 형 잘 때 화이트 컨셉 화이트 댄스형도 블랙 you know? 사도 넘어가시네. 진짜 씨 말이야. 보수파 양정이 서로 지켰다. 무작용 때 아니면 저희가 조종을 당하다가 아니면 때 저희가 그 조종 당하는 때는 이렇게 안 그 판을 뒤집어서 저희가 다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다가 이기는 거죠.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알 거예요. 시한 때 이렇게 입었어. 예. 어? Little detail, you know?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댄서에게 불러주거나 아니면은 팔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잡아줄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거 나 그때 놔주셔. 그때 잡아야 그런 거 어? 나 술 안 먹어. 이유만 그때 나가. 그럼 너가 먹게 되나? 네. 여기 뭐라 해볼까? 시작. 오케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네. 실수하면 다 끝이니까 불안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맞췄어요. 뚜뚜뚜뚜뚜뚜 빵 오 훨씬 낫지? 네 훨씬 아 감사합니다. 형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 수고하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좀 미끄러웠어요. 신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머리 아프 아 하고 이렇게 네, 그리스네 이쁘게 빨리 벗어야겠죠. 아니, 들면서 벗을 수도 있고. 아, 많이. 야, 네가 그러면은 죽으면서 땅땅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으면서 할 수 있고. 머리. 아, 놀래라. 딴딴딴딴딴딴. 이게 올라가. 같이 만나서 아직 따끔한 아! 그 있잖아요 그 마라탕 먹을 때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한 4단계 정도? 아 아니 아직 3단계요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한 3단계 2, 3단계 정도 의지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도 그냥 제 의지로 들어오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차여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카메라에 그게 나으니까. 아, 오! 해보자, 해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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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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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엉덩이. 너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바로 약간 이렇게 가. 맞아. 지금 바로 바로 가줘야 돼. 그래. 아. 지금 바로냐? 지금 바로냐? 지금 바로. 저 이제 부장에서 그림자들 지들을 당했잖아요. 조종을 당하다가 신메뉴에서 스스로 신이 된 저희가 그림자를 이제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이제 어둠 약간 그런 것들 지배하는 거 그거를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큰 안무를 통해서 이걸 조종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어요. 넘기고 가고 삭삭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마음으로 춤을 추고 마음으로 춤을 춰보고 아니면 그냥 숨 한 점 팍 한 다음에 숙여 줘. 보여드리는 춤이고요. 좀 굉장히 딥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지 싶은 그런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해석해 보시는 재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같이 찍어볼까? 그건 안 되는데 찍어줍시. 이거 약간 되게 시크한 거. 아, 되게. 나와. 야, 너무 시크해서 목도리가 풀어졌어. 셋, 넷, 다섯, 여섯. 아! 들어가고 다섯 들어가고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여섯 오케이. 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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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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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화 어? Let's go. 되게 후련하네요. 되게 속 시원하고 준비한 만큼 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많이 뿌듯합니다. 잘 숙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네. 끝날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운 부분들이 이제 다 없앤 것 같아서 한 번만 하고 바로 끝이니까 물론 쑥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게 그리고 더 멋진 모습 좀 더 다양하게 스테이한테 열심히 보여드리는 1등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즈케이크 먹을까 계란을 먹을까 머리 좀 빌려주세요. 갑자기 잘 벗겨지는 손대랑 제 턱이 아파 입이 안 벌어져요. 이렇게 해봐. 너무 맛있네.
열심히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정신을 좀 차리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가 단상 위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뒤돌아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막 계단 올라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리허설 때까지는 살짝 불안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계단에 몸통 박치기를 해야겠다. 그냥 공룡이 됐다 생각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전등 들고 그냥 달렸거든요. 계단에 발이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멋있게 뛰어내린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라도 나 혼자서라도 절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멋있게 하고 내려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스테이가 무대의 모든 포인트를 좀 많이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대가 끝났네요. 그래요, 앞에 애들이 좋은 말 했으니까 나는 패스.